한 주의 시작인 오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다만 봄비치고는 꽤 양이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3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 내일 오후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4도로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비로 인해서 낮 기온 18도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6.1도, 담양 16.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8도, 보성 1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